박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폭포와 같다. 우리가 생명의 횃불을 불을 당기고자 할 적에 무서운 불바다가 우리를 둘러싼다. 그 불길은 사랑인가, 미움인가, 기쁨인가, 고통인가. 그 모두가 뒤엉켜 있습니다. 만약 미움과 고통에 쫓겨 돌아선다면 태양은 우리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폭포가 솟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떨어지니 다시 떨어지고 수만 갈래의 흐름이 되어 흐르는가 하면 다시 그것이 모여 높이 공중으로 물거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폭포의 변화무쌍한 음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음영의 변화에서 향기로운 싸늘한 속삭임이 사방에 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노력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그 폭포의 흐름과 같은 아름다운 음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괴테의 말입니다. 괴테의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랑만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이상케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폭포를 바라보고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수많은 흐름이 모여 폭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공중으로 높이 솟구치는 힘과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무쌍한 음영,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폭포와 같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 폭포의 흐름과 같은 아름다운 음영 속에 있는 인생이 바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떼굴떼굴. 네. 떼굴떼굴 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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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내 주다 떼내 주다 떼는 목 떼는 목, 떼도둑, 떼강도, 떼거지, 떼성장. 떼죽음, 떼돈 벌다, 이렇게. 떼굴떼굴, 떼꾸러기, 떼콩, 떼내다, 떼내주다, 떼는 목은 판소리 창법에서 소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꼭 맺혀서 잘라내는 목소리. 꼭 맺혀서 잘라내는 목소리. 떼는 목. 소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꼭 맺어서 잘라내는 목소리. 떼는 목.
떼는 뭐 떼돈 벌다 떼도둑 떼강도 떼거지 떼송장 떼죽음 떼돈 벌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 고려말 이생계와 쌍벽을 결혼 명장 우가에 급제하여 수차례 외구정벌 변한열 원천 부원군 장군의 별 빛나간 야망 품어 빛나간 야망 품다 기울어 시린국은 생일 연 자축하는 선조의 연회장에 견제한 두 충신초척 시조비저 마음 헨다. 이런들 어떠하리? 심중 꿰 하여가에 이 몸이 죽고 응소한 단심가와 내 가슴 구멍 뚫고 불굴과 강도 높여 내 임금 이룰 수 없단 대쪽 같은 그 원뿔 뭐야? 네 개나 해. 오늘 왜? 이런들 어떠하리? 심중 꿰 하여가에 이 몸이 죽고 응소한 단심가와 임금을 이룰 수 없단 임금을 임금을 이룰 수 없단 태쪽 같은 그 원뿔 임금을 이룰 수 없단 성공한 조선 건국 역사는 기록되고 성공한 조선 건국 역사는 기록되고 고려의 충신들이 애달피 지워질 때 이성계 새로운 왕조 태조연금 출발점 태자연금 시원점 태자연금 시원점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 태조임금 시원점 충절의 불굴과 고려말 이성계와 쌍벽을 결혼 명장 우가에 급제하여 수차례 요구정벌 변한열 원천 부원군 장군의 별 빛났다 빛나간 야망 품다 기울어 시린국은 생일 연 자축하는 선조 연회장에 견제한 두 충신초청 피조비저 맘엔다 이런들 어떠하리 심중 깨는 하여가에 이 몸이 죽어주고 응수한 단심과 임금을 이룰 수 없단 대쪽 같은 그 원뿔 성공한 조선 건국 성공한 조선 건국 역사가 기록되고 조선의 충신들이 애달피 지워질 때
조선의 충신, 충신 물결, 해달빛이 추워질 때, 이성계 새로운 왕조, 태조 임금, 시원점. 태조 임금 시원점. 이성계 새로운 왕조. 지워질 때 지워지고 기록되고 애달피 지워지고 애달피 지워질 때 애달피 지워지고 태조 임금 물결 애달피 지워지고 기록되고 역사는 기록되고 지워질 때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 태조 임금 시원점 끝나지 않을 사랑 끝나지 않을 사랑 그날의 통나무집 마주한 커피잔엔 자욱한 안개양만 자욱한 물안개만 안개야? 이렇게 물안개만 촉촉이 으름져져 무심히 잡은 손 놓고 멀어져간 열정아 둘이서 하나일 때 눈부신 환희의 빛 하나가 둘이 되어 윤슬로 갈라질 때 어이의 상은의 행복 고장기로 오는가 하나가 둘이 되어 하나가 둘이 되어 슬슬이 갈라질 때 어이의 상은의 행복 고장기로 오는가 어이의 상은의 물결 어느의 상은의 물결 고장기로 오는가 싱그런 언덕 올라 꽃동산 창가에서 꽃동산 꽃동산 풀숲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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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잔에 추억 내릴 내음새 내음결 속삭인다 내음새 내음결 속삭인다 가시님 영혼의 사랑 가시님 영원한 사랑 영혼의 사랑 가시님 영원한 사랑 영혼의 사랑 가시님 영원한 사랑 떠난 것이 떠난 것이 아니야 떠난 것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마음 이어준 사생낙가 아롱진 무지갯빛 아롱진 무지갯빛 온누리 영롱 영롱하다 영롱하고 온누리 영롱하고 사랑은 커피향처럼 온 천지에 사랑은 커피향처럼 온 천지에 온 천지에 영원히 온 천지에 영원히 온 천지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 끝나지 않은 사랑 끝나지 않은 사랑
그날의 통나무집 마주한 커피잔에 자욱한 물안개만 촉촉이 울음져져 무심히 잡은 손 놓고 멀어져간 열정아 둘이서 하나일 때 눈부신 환희의 빛 둘이가 하나가 둘이 되어 쓸쓸히 갈라질 때 의의 상은의 물결 꾸당기로 우는가 싱그런 언덕 올라 꽃동산 풀숲에서 차천의 추억 내릴 내음결을 속삭인다. 내음결, 마음결, 마음결 속삭인다. 가시님 영원한 사랑 떠난 것이 떠난 게 아니야. 떠난 것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마음 이어준 사생각과 아롱긴 무지갯빛 온누리 영롱하고 사랑은 커피향처럼 사랑은 차양처럼 사랑은 커피향처럼 온 천지에 영원히 김봉숙 시인은 전남 양원군 삼옥 소울이 서편 마을에서 이남 사녀 중 넷째이자 차남으로 차남으로 출생했다.
산마을에 자라나. 산마을에 자라나 도시로 이사했지. 어느 봄날 온종일 진동 울리는 길가 낯선 대지에 서서히 불이 내렸지. 자박거리는 발걸음에도 소소한 팔랑거림에도 꽃잎 갈래갈래 수줍은 미소 움켜쥐었지. 밤에는 캄캄한 얼음 끌어당겨 작은 나팔 한없이 부르댔고 한낮에는 간절한 목마림 접어 초록을 손등에 얹어두었지. 온몸 시려우는 날 까만 시간 곱게 가라 그을린 얼굴 하얗게 분칠했지.
고선들이 노을 안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 흐르는 시간에 휘어버린 하늘을 뚫는다. 빈 가슴에 객지의 서러움과 바다의 낯설음 채운다. 도처로 나란히 서 있는 삶의 밑바닥을 코 푹 찍는다. 부딪히는 얼굴에 어둠이 빛난다. 소리 없이 끓어오르는 너와 나 마신다. 모두 다 침몰할, 때까지. 모두 다 침몰할 때까지. 폭탄주.
주름진 세월이 그대에게 편지를 쓰면 다림질한 서치가 된다. 그 목소리 듣고 있으면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미소 떠올리면 윤슬의 바닷가 거니는 여인이 된다. 함께한 시간 가슴을 펼치면 한편의 시가 되고 이 편지 가만히 우체등에 넣으면 파란 하늘빛이 된다.
어찌하면 나의 길을 갈수 있나요? 들길로 가면 꽃이 피어 있고 산길로 가면 벼랑 끝이 나오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잔잔한 호수가 되겠죠. 아름다리 살수 있는 길, 어찌하면 그 길을 갈수 있나요?
나무를 친친 감고 있는 넝쿨이 뱀처럼 쑥쑥 자라 숨쉬지 못하면 어쩌지? 숲속에 혼자 남은 새 한 마리 맑은 소리 내지 못하면 어쩌지? 평안한 숲길이 갑자기 없어져 걸어갈 수 없으면 어쩌지? 나뭇잎이 춤추며 반기지 않고 조용히 숲 기어오르는 다람쥐 볼 수 없으면 어쩌지? 숲속에서 피 빨아먹고 사는 모기들을 내칠 수 없으면 어쩌지? 비가 그친 아침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붙잡으려 하여도 가고픈 마음 잡을 수 없다. 온종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은 여자리. 산 굽이 돌아 하늘 오르는 추억. 화선지에 한 조각 펼쳐 이 마음 전해보지만. 끝내는 산등성이 너머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콧등에 얹고 귀에 의뢰 걸고 다니던 안경. 왠지 무겁기만 하다. 요즘 두꺼운 유리알 유리알처럼 살았던 것일까? 번지르란 옷만 걸쳐 입고 다녔던 걸까? 걸쳐 입고 걸쳐 있다. 걸쳐 있다. 걸쳐 있고. 번지르나 옷만 걸쳐 입고 다녔던 걸까? 콧등에 짓눌려 그 아픈 자국 뚜렷이 남고 귓불에 오돌토돌 소름 돋는다. 잠시 버거운 저만치 벗어놓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의자에 머리 기대고 괜찮아지겠지 고대하겠건 그 느낌은 아까 마찬가지다. 더없이도 빚어본 골목길 이리 찾아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문서의 작은 글씨까지도 톡톡히 읽을 수 있어 혼잣말로 몇 번씩 되뇌인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새벽 발걸음 죽임이 현관문 걸어나온 하루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한방눈이 책상 앞 창밖 뒤덮여 버린 한날에도 작은 방에 불 꺼지는 한밤중에도 어리숙한 내 곁에서 밝은 해안주는 너 다시 조숨게 집어든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4545님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아정님 때는 목, 때, 돈, 벌었다. 예. 아, 물망초 인환 시인님 시인 시조 수고하셨습니다. 네. 4545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아정님, 타우사오님, 반갑습니다. 네, 타우사오님, 아정님 사랑합니다. 아정님 감사합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문의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내일 탐스런 문학 과제하다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본매님, 인생사 속에서 빚어지는 다채로운 사색. 네,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어님들 굿밤 되세요. 아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정님, 문어님들 굿나잇.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본매님, 문어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장수할 겸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